Times. 네, 세상에 참 로리 갤러거가 많은 모양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들어 이거 진짜 열자마자 아니 이거 뭐야? 우리 이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진짜 이건 거의 버린 수준 아닌가 이 정도면? 아 짙은 색을 까면 좀 괜찮은데 허연색을 까갖고 와, 막 이거는... 허옇게 칠해갖고 막 더러워. 와 이거는 약간 그 좀 위생에 되게 좀 신경 많이 쓰는 집안에서는 사 갖다가 갓 내다 버릴 수도 거예요, 있겠어요, 이게. 진짜. 이게 뭐지? 이게 야, 이 도골라 막 이러면서. 와, 맞아요. 도골른 거 아니야? 아, 진짜 장난 아니네요. 예. 자, 이거는 해 볼게요. 프로파일링. 뭔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경이 되나요? 아, 알아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보니까 향기라고 할 수 냄새가 디젤 냄새랑 고무 냄새가 나요. 디젤 고무 냄새.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 기타인데 아~ 트럭 운전사 기타인데 운동화나 신발 신어나려는 트럭 운전사 기타.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사고도 한번 났어. 아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예. 사고가 나서 그래갖고 이거 잭플레이트 새걸로 갈았어요. 아 빗가드랑. 그렇군요. 예. 이게 사고가 난 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날아가갖고 예. 예. 아 기가 막히다 프로파일링. 그렇군요. 이게 약간 네. 불도 한번 붙은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서 뭐 살짝 불이 네. 한번 붙어. 왜 기타 어, 이렇게 이렇게 뺐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누글누글해져 버리고 그렇죠. 새로 받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될 수가 될 없어요. 수가 이거 완전 탔네. 이거를 무슨 이렇게 질질질 끌고 다닌다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예, 이거 네. 완전히. 어후. 그래서 너무 많이 탄 데가 그 예. 이제 타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게 다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사포를 이렇게 긁어냈더니 예, 이제 이 지경이 된 거죠. 됐다. 네. 한번 불이 붙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그 앞차를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 트럭 운전기사 예. 랠리. 예. 운동화 실어나르는 트럭 운전기사 사고 랠리. 예. 사고 랠리. 예. 좋습니다. 이게 막 타이어 냄새도 예, 나고 타이어 냄새. 고무 냄새도 예. 나고 탄내도 나고 탄내 나고. 예. 좋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뭐 봤던 랠릭 중에 로리 갤러거를 제외하고는 뭐가 거의 가장 강력한 랠릭이 아닌가. 이 정도면 진짜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다고 해도 네. 야, 그 쓰레기장에서도 더 깨끗한 거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 그걸 맞아요, 주워왔어. 맞아요. 이런 얘기 할 만큼 네. 엄청납니다. 썬버스트 오버 화이트 빈티지 화이트인가? 뭐 색깔이 그럴 거야. 빈티지 화이트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 아, 네, 그 안에 이제 그냥 나뭇가지 까서. 네. 파이어 앤 트러커. 야, 이거 너무 야, 강렬합니다. 예. 지난번에 했었던 예전에 했었던 오구들을 좀 살펴보면 2021년도에 두 개를 했었는데 이때는 80.5 되게 잘 나왔습니다. 다 잘하는 반장 스트랩. 예. 뭐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살쾡이. 예. 뭐 페이디드 에이지드 헐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던 걸로. 페이디드 에이지드 헐크는 네. 뭐야? 예, 그린이었는데 그만큼 좀 강렬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범용성도 있고 강렬하고. 강렬하고. 59년도가 또 이제 로즈우드가 처음으로 메이플과 되죠. 같이 섞여서 나온 시기다 보니까 메이플 그 로즈우드가 굉장히 두툼하게 네. 슬라브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묵 형태로. 네 그렇습니다. 툭 잘라갖고 네. 되게 두껍게 들어가 있죠. 네, 2023년 10월에도 슈퍼 헤비렐릭을 한번 했었는데 이때는 79.5점 나왔고요. 어... 비주얼이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 인상파 기타 고흐 에디션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하는 기타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뭐 상당합니다. 좀 과해요. 네, 979만원. 거의 뭐 1,000만원이죠. 네, Made in USA. 물론 슈퍼 헤비렐릭이 비싸긴 합니다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초슈퍼 헤비렐릭. 네, 그렇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49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뜨는 79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에 헤비렐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퍼터슨 메이플랙 위드 라지 C 백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본넛.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죠. 네, 로즈우드 지판이 아주 두툼하게 올라가 있고요. 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전보 6100 프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픽업 핸드와운드 FAT 60th 스트랩 픽업 가운데 픽업 돌아가 있고요. 원볼륨 투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2 와이어링 위드 톤 세이버 블리드, 5A 픽업 셀렉터, 5A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네. 네, 뭐 정말 색상은 아주 아주 강렬한 렐릭입니다. 아, 그러네요. 와, 소리 강력하네요. 어우,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좋죠. 좋긴 좋죠. 마샬로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와. 우와. 좋아요. 다 짝짝 달라붙는다. 자자라는 반장 스트랩 뭐 이런 한줄평이 나온 이유를 알겠네요. 네,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오버 초콜릿 3톤 썬버스트. 네, 보고 좋습니다. 뭐 비싼 것만 빼면 비싼 게 유일한 단점이죠, 진짜.
좋습니다. 좋다. 쫙쫙 네. 달라붙는다. 일단. 아주 좋아요. 네.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5구 5구는 뭐 로즈우드의 어떤 초창기의 모습, 그런 이제 좀 로즈우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가면서 이제 라운드 라미네이트가 네. 되면서 뭔가 정리정돈의 느낌이 아니고 진짜 화끈하게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헐크 무슨 뭐 다 잘하는 뭐 살쾡이 뭐 이런 그런 로즈우드의 그런 강렬함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연도인데, 거기다가 랠리까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강렬함이 강렬하다 못해 불타올라서 네. 터져버린 느낌이에요. 네, 아주 멋집니다. 아, 선생님 답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불타는 장미 드리겠습니다. 불타는 장미 알겠습니다. 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톤 트럭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어우 좋네요. 네. 폭주 트럭.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9점. 평균 79점입니다. 네. 아니, 멋있는데 너무 과해. 과해 좀 우리가 과하죠. 보통 헤비랠리 이게 멋있게만 나오면은 보통 17, 18 나오거든요. 막 진짜 멋있게 나오면 19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가도 너무 간 느낌이 너무 좀 있어가지고 이건 좀 호불호가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조건 헤비랠링은 헤비할수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게 최고의 네. 디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로리 갤러거 보고 우와 진짜 멋있다 하셨던 분들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아 저 괜찮은데 기존 것들이 80, 79점 이렇게 나왔는데 79 뭔가 약간 가성비랑 디자인에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 살짝 말아먹은 느낌 좀 있어요. 어쨌든 사운드는 정말 좋고 네. 진짜 좋은 기타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스펙이 과한 측면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취향껏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63입니다. 이건 조금 그나마 살짝 저렴하네요. 979만원짜리를 보다가 799를 보니까 굉장히 확 사진 느낌이 들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조금 정리정돈된 이번에 라운드 라미네이티드입니다. 63 스트레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veryday Gear Times.